예, 벡터 VX05 가조립을 마쳤습니다. 가조립을 마치면서 좀 느낀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역시나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접시머리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12mm 긴 거, 12mm짜리 볼트가 이렇게 4개 들어가서 암대를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는 10mm 정도 되는 10mm 짜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예, 포스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마운트는 이 상판을 덮기 전에 이걸 밀어넣고 끼운 다음에 이쪽에 홈이 있는 곳에 밀어넣고 끼운 다음에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밑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는 이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뉴얼이 없으니까요. 홈페이지에도 매뉴얼은 없습니다. 네. 들어가 봤는데 혹시나 해서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카메라를 마운트하면 저는 지금 카닥스와 런캠 미니용으로 올려놨는데 대략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90도 정도까지, 거의 90도까지는 아니죠. 한 80도 정도까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7, 80도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쪽 부분까지 가려서 나오던 프레임들에 반해서 이쪽이 많이 오픈되어 있죠. 앞뒤 쪽이 오픈되어 있어서 이 공간은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콘덴서를 이게 지금 1000짜리 콘덴서 두 개인데요. 파나소닉 두개 정도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쪽을 배터리가 어차피 아래쪽으로 오기 때문에 콘덴서를 이렇게 해서 넣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그리고 수신기가 있죠. 수신기가 어디 갔냐? 수신기 하나가 너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 공간이나 앞쪽 이렇게 수신기, 이렇게 뭐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신기를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뭐 공간 활용이 좀더 되겠죠. 뭐 위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만, 뭐 아무튼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략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무게를 달기 전에 암대 실제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보면 이렇게 자체에서 보면 235 정도 되네요. 제 홀과 축과 축, 이거 235가 아니구나. 225 정도, 225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아스트로 스위치는 정확히 220mm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다 5mm 정도, 0.5mm 정도, 아니 5m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게를 한번 볼까요? 프레임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이거 프레임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을 잡고, 0점이 잡혔죠? 올리면 87g. 프레임 무게는 한 87g 정도 나옵니다. 뭐 거의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보통 80g대인데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7, 80g대에 인데 암대 두께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좀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재에 올리고 세팅하면은 한310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될 거고요. 대략 조립을 하면서 느낀 거는 별로 그렇게 친절한 프레임은 아닙니다만, 예, 완성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완성도는 높고, 조립을 하고 났을 때의 느낌은 아무래도 아스트로 스위치보다는 XB
에어 시리즈랑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XB 에어 시리즈가 암테가 좀 두껍고 좁고 그리고 좀 위쪽이 얄쌍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XB 에어 SR이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암테 두께가 한 6m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5mm 정도니까 더 두껍죠. 이 암테가.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 구조가 좁은 것도 거의 무슨 형제 프레임처럼 잠깐 오픈해서 보여드리면 합판 구조가 좁은 것도 거의 형제 프레임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어퍼 플레이트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반면에 이건 좀 넓지 않죠. 그런 점이 좀 다르고 안테나 마운트가 좀 애매한 거. 안테나 마운트가 애매한 거. 여기 그냥 막 케이블 타이용 구멍만 뚫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레임 자체에 집중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기재재 배치 부분은 프레임 쪽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기재재 배치 부분이 조금 소홀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뭐 알아서 쓰라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네. 그 신경 쓴 거는 카메라 마운트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체 견적 부분에 견적에 얼마만큼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레이싱이라는 게 뭐 모든 부분이 소모품이긴 합니다. 레이싱 드론이 그렇긴 하지만 네. 마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좀 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앞서서 달엔진을 올렸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달엔진 4인원 변속기를 올렸는데 일단 포스 한번 올려서 포스를 한번 볼게요. XB가 아니구나. 네, 아스트로 스위치를 제가 5셀 세팅을 하면서 지난번에 변속기가 하비윙 4인원 40A를 쓰다가 나갔어요. 그래갖고 트루엑스에 있던 걸 다시 이식을 하고 하나를 더 이 XB를 위해서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느낌은 그렇죠. 엔진은 크고 덩치는 작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변속기가 크기가 있다 보니까 엔진은 크고 덩치는 작은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제가 세팅을 뭘 할 거냐면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모터가 좀 고민이 돼요. F60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올렸다가 조금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서 내려놓은 F40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께가 있고 뭐 마운트나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 F40 프로 쪽이나 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60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세팅을 좀 해봐야 좀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스택이나 이런 부분들 공간이 좀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로 쌓았을 때 변속기라던가 변속기 뭐 조종기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쌓으면 되겠지만 뭔가 좀 공간적으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좀 있으면 그 스택 플레이트라고 하죠. 이거 마텍에서 나오는 카본 파이버 스택 플레이트인데 이런 게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로 좀 보완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고민되는 게 영수기 안테나 부분입니다. 영수기 고정했을 때와 영수기 안테나 고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형태의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완성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리뷰를 한번 더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대 쉬운 프레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XB 만들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은 하진 않았거든요. 어퍼플레이트 공간이 넓고 그래서 커버가 많이 되니까 상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커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큰 고민은 안 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레이스 플라이트 리볼트에다가 레이스 플라이트 볼트 변속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올렸었는데 이거는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 좀 빌드 스킬이 있는 분, 빌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프레임이고요. 물론 전문가용 프레임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딱히 그렇게 한정하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예, 제가 본 리뷰는 그렇습니다. 96,000원이라는 가격이 절대 싸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암테가 두꺼운 거 하나만으로 그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하기에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조금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마감, 예, 이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레이싱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 비행성만 보면은 예, 굉장히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이 두꺼운 암대가, 얇은 암대가 이렇게 좁고 두꺼운 암대들이 뭐 직진성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유리하긴데, 코너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이슈니까요. 그것도 한번 비행성을 한번 봐야 되겠고, 스위치 조립했을 때처럼 한번 영상으로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형 프레임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변형할 수 있는, 그 암대만 바꿔서 변형할 수 있는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구조상 암대만 바꾸면 암대는 안 바꾸고 이제 어퍼 플레이트랑 버튼 플레이트를 바꿔야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스트레치형으로 가려면 이 스탠오프가 위치가 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고요, 그죠? 포스트 위치가 변했는데 요것도 애매하고, 요거는 기존에 XB가 가지고 있던 유연함이나, XB는 암대를 바꿔갖고서 스트레치형이나, 암대만 바꿔요. 그래서 스트레치형이나 정액세제 타입을 선택하거나 하이브리드 타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얘는 그게 좀 힘들 것 같네요. 얘도, 얘는 어퍼 플레이트, 요 두 장의 플레이트를 바꿔서 이 스트레치형이나 혹은 뭐 하이브리드형을 선택을 할 수 있, 스트레치형하고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벡터 공 VX05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탠오프 이거 전체를 바꾸는 거랑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거 각도가 있으니까. 예, 스탠오프를 암대에 고정하는 구조에다가 예, 또 이 합판 자체가 이렇게 딱 X형, 정X형으로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다 따로 구입해, 입맛에 맞게 바꾸지 못하고 따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요거 바꾸면 다 바꾸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다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죠. 암대 바꾸고 어떤 어퍼 버튼 플레이트 바꾸면, 네,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총점을 준다 그러면 저는 사기는 샀어요. 네, 저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네, 그래서 리뷰를 하는 거지만, 평점을 준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XB 쪽을 좀 더 높게 주고 싶고요. 암대가 두껍고 유연성, 호환성,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평점은 좀 오히려 XB 쪽에 좀 더 높게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위치랑 비교를 했을 때는 스위치랑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동등하거나 예, 동등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하냐면, 정비성, 호환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X형 프레임이 한 4종류, 5종류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보다 물론 뭐 더 많이 날리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한 3.5점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조립을 하고 나서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총평은 그렇습니다. 경험해보면 좋지만 추천할 만한 프레임은 아니다. 예,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예. 이상. 근데 저는 완성을 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뭐 기체를 조립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프레임은 사실
얘인 것 같아요. X형 프레임 중에서는 스위치가 가장 만족도가 지금 높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날려보면서, 얇은 암대임에도, 강도나 경, 그, 잘 버텨주고요. 큰 견적 없이, 뭐, 잘 버텨주고, 신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대의 기체 중에 이 프레임은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로 스위치. 그리고 정비성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치 프레임의 그 특유의 예민함을 X를 통해서 잘 느끼고 있고요. 또 아스트로 X5도 뭐 지난번에 암대 균일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대로 잘 날아주고 있습니다. 세게 날려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강한 걸로. 지난번에 제가 옵셋 테스트 영상도 이 프레임 그 이걸로 했는데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결론이 내렸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돈 주고 물건 사실 거잖아요. 그리고 사서 조립해서 날려 보실 거잖아요. 그 전에 몰라요.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서는 몰라요.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해드립니다. 저는 금빛대리니까요. 이런 거 제가 해드립니다. 제돈 주고 사서 해드립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X5, X5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X05이죠. X05 벡터 VX05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더 친절하게. 이상입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